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화장하고 밖에 나가면 항상 따이는 거 아닌가?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요? 그 사람도 민망했다. 이 속눈썹 영양제 부작용으로 아니 뭐 천년이 이상형도 아니고 번호 따려고 하는 분들 거를 수 있는 게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패드 지금 마지막 장이 남아있습니다. 이게 60개의 패드가 들어있는데도 이렇게 통이 큰 이유가 엄청 도톰한 패드예요. 저번에는 제가 얇은 패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도톰한 패드여서 이렇게 어? 특이하네? 이거 한 장이라도 한 장이라도 좀 두툼한 편이죠. 근데 이거 자체를 나눠가지고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스킨팩을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가끔 여기에 그 솜털 같은 게 얼굴에도 좀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두 개로 나눠서 쓰기보다는 그냥 하나로 닥터하는 데 써주고 있습니다. 얇은 패드나 모공 패드가 해줄 수 없는 그 도톰한 수분 충전을 이 패드는 해줄 수 있어서 제가 꾸준히 좀 잘 사용한 편이에요. 오늘은 제가 저번에 겟레디에서 번호 따였다고 이렇게 했더니 번호 따인 썰도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준비했습니다. 루트리 피토그라운드 퓨리파잉 크림 토너. 요거는 제가 여름에 대리님께서 이게 되게 좋다고 써보시라고 해가지고 써봤는데 여름에 쓰기에는 좀 제형이 무거운 편이에요. 요렇게 묽은 연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쫀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. 전 여름쯤에 한번 써보고 이거는 겨울에 다시 보자고 넣어놨는데 지금 시즌에 쓰기 좋은 것 같아서 다시 꺼내 쓰고 있어요. 가끔 번호 몇 번 따였는지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번호 몇번 따였는지 다들 세나요? 뭐 화장하고 밖에 나가면 항상 따이는 거 아닌가? 막 이러고요. 진짜 저는 번호 따이는 거 막 세고 기억하지 않거든요. 뭐 학생 때야 나 번호 오늘 처음 따였다 이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20대 중반 이후로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실걸요?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바이테리. 저는 번호 따이는 게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실험 카메라 같은 것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친구들끼리 내기해서 져서 막 따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고 뭐 강남역, 홍대 이런 곳처럼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을 가면 그냥 헌팅에 미친 사람들처럼 아무나 자꾸 번호 물어보고 뭐 술 마시자고 그러고 그러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선크림을 빼먹을 뻔했네. 헤라 썬메이트 에어리 썬밀크. 저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유교걸 그 자체에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헌팅 자체에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자, 파운데이션은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풀커버리지 파운데이션 110번. 파운데이션 진짜 콩알만큼 짰어요, 콩알만큼. 이거는 필리밀리 젤리킹 스펀지거든요. 옛날에 마스크 안 썼을 때는 물 묻혀서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물 묻혀서 쓰면은 너무 이 광이 촤르르르 돌아버리니까 그냥 매트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 메이크업 자체는 연말 파티 메이크업을 좀 컨셉으로 기획을 해서 속눈썹도 아주 강조를 해서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. 아, 속눈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 살짝 속상한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. 저는 분명 그 영상 내에서 효과나 부작용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공지를 했잖아요. 제 영상을 보고 제품을 샀다가 부작용이 났다고 약간 저의 탓을 하는 듯한 댓글을 쓰시는 거예요. 뭐 우리가 스킨케어 제품도 그리고 심지어 색조까지도 개인차가 생기고 호불호가 있는데 눈에 바르는 건데 당연히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제가 돈을 받고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품도 제가 사가지고 내 돈 내 산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했는데 꼭 저의 탓처럼 하시니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. 파우더도 바이테리 거 써줄 거예요. 저는 파우더를 바이테리 걸 정말 좋아합니다. 입자들이 진짜 너무 고와가지고 뭐 파우더를 얹은 듯한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. 아, 파우더 얹기 전에 이 블러쉬 먼저 쓸게요. 퀴 블러셔 멜로우 비포 블러싱인데요. 요거 컬러는 이렇게 살구빛으로 막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. 약간 발그레 정도? 그 전에 먼저 깔고서 파우더를 올리면 좀 더 이렇게 안쪽에서 지속력이 오래 갈 것 같아가지고 먼저 툭
툭툭 쳐주고 들어가겠습니다. 바르기도 편하고 이 양 조절도 저는 되게 좋거든요. 그리고 속눈썹 영양제에 대해서 사용법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말 거기 관계자가 아니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그 공식 홈페이지 거기 아래에 있는 사용법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나 근데 그마저도 개인차가 되게 큰 편이어서 뭐 라면 끓일 때 생수 말고 수돗물도 되나요? 이러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되게 좀 애매하달까요? 뭐 언니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? 라고 한다면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? 라고 하면 저는 애매모호하게 좀 미적지근하게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웬만한 것들은 홈페이지 상세 설명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상세 설명이 안 나와 있는 좀 개인적인 질문들은 그 브랜드 Q&A나 뭐 톡톡 네이버 톡톡 같은 거 그런 채팅 상담 있잖아요. 그런 데다가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.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. 그냥 저도 네 맞아요 다 돼요 그래도 되고요 저래도 되고요 저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뭐 이러고 싶은데 제가 또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자 오늘 팔레트는 3CE 프로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뮤즈데이 오랜만에 또 꺼내 쓰고 있는데요. 이거 구성이 좋아서 되게 자주 썼었는데 제가 잊고 살았더라고요. 유튜브 컬러를 좀 베이스로 아직 확진자가 좀 많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도 되고 이곳저곳 모임에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색조에 대한 흥미를 찾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컬러 아까 처음 메이크업 할 때 그런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구구절절충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말이 길어지게 된다니까요. 어쩔 수 없는 꼰대인가 봐요. 문제는 이런 사소한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스킵하신다는 거지. 안 보시겠죠? 그리고 조금 더 짙은 이 아래쪽 컬러로 그래서 다시 조금 라이트한 번호 따는 그런 얘기로 가자면 뭐 그런 번호 따는 수법도 있잖아요. 클래식하게 진짜 클래식하게 도를 아십니까? 하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길 가는 사람 붙잡고서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혹시 번호 좀 이러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. 아 근데 요즘에 번따남들 그 앞에다가 그 말을 꼭 붙이더라고요. 제가 원래 아무데서나 번호 묻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걸로 말을 시작해요. 먼저 아이라인 좀 그려주고 오늘 아이라인은 버건디로 가보겠습니다. 머지 슬림 젤 아이라이너고요. 옛날에 그 백현님 버건디 메이크업, 버건디 아이 메이크업 같이 좀 진하게 다시 해보고 싶다. 아니 요즘에 다들 그렇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서 말을 꺼내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닐까요? 사실 뭐 길 가다가 제가 누구를 도와줘가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뭐 한눈에 반했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해가 갈 것 같아요. 어떻게 한 번 본 사람, 처음 본 사람을 길거리에서 몇 초 봤다고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해요?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요? 게다가 요즘에는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. 진짜 눈만 보이는데 뭘 보고서? 꼬리를 살짝만 올릴까요? 버건디가 그렇게까지 막 빨간 느낌은 들지 않아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거는 속눈썹을 찍어야겠다. 속눈썹이 너무 길어가지고 점막이 보이질 않아요. 아, 저 속눈썹 영양제 자체는 지금 안 바른 지 한 달 정도는 된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도 되게 긴 편이어서 저희 가족들은 막 볼 때마다 그만 바르라 그러거든요. 왜 먹는 영양제도 먹다가 안 먹으면 그 효과가 좀 보이잖아요. 그것처럼 영양제 바르는 걸 좀 그만뒀더니 저도 조금은 속눈썹이 부실해진 느낌이 듭니다. 근데 아이라인 그릴 때는 말을 하지 말자. 와 이 언더 아래까지 살짝 채우는 건 너무 오랜만이다. 진짜 거의 2년 만인데? 여기 짙은 나스 갈라파고스 같은 컬러로 이 아래만 살짝 연결해주면은 조금 세미 스모키 정도로 이렇게 파리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. 요 아이 톡톡톡톡 눈썹은 웨이크 메이크. 저 눈썹 모양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? 제가 지금 일자에서 너무 또 질려가지고 요즘 질리는 게 좀 많죠? 일자에서 질려서 약간 아치로 만들었거든요. 아 제가 번호 따일 일 있으면은 절대 번호를 주질 않아요. 그러니까 언제는 강남역에서 또 뭘 살 게 있어서 잠깐 들렸다가 번호를 딸 뻔했는데
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자라매장으로 쏙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서 들어간 김에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쇼핑을 좀 하다가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집 쪽으로 가던 길에 그 똑같은 사람이 번호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. 아니 뭐 천년이 이상형도 아니고 그 사람도 몰랐을걸요? 그냥 아무나 잡고서 번호 물어보는 거 중에 제가 또 걸릴 줄 몰랐을걸요? 분명히 그건 그 사람도 민망했다. 자, 속눈썹은 에뛰드 닥터마르카라 마르카라? 마스카라 픽서 내추럴 그리고 컬픽스 마스카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정력 좋게 올리고 갈게요. 이 속눈썹 영양제 부작용으로 털도 자라고 막 다크서클도 생기고 눈 주변도 좀 빨개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작용을 특별히 좀 크게 못 느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평소에도 눈이 원래 좀 뻑뻑하고 그리고 다크서클도 원래 좀 짙었어요. 물론 영양제 쓸 때는 훨씬 더 짙어지긴 했는데 원래부터 털도 좀 많은 편이고 제가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많이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. 부작용 같은 거를. 그래도 저는 후회는 안 해요. 진짜 만족해하고 있거든요. 지금 저의 속눈썹에 대해. 저는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쓰겠다. 글리터는 데이지크 거예요. 스타일릿 리퀴드 글리터 트윙클 스타. 조금은 튀는 화이트 펄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포인트니까. 쉐딩 레어 카인드. 뭔가 사람들이 많아서 얼버무리듯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우와 이러고 도망가는데 별로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고 가거든요. 근데 언제는 제가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고 가는데 남자친구 있어요? 진짜 있어요? 에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. 진짜 아니 없는 것 같은 건 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진짜 예쁜 완전 여신은 번호 달라는 얘기도 못 꺼낸다고. 제가 번호를 순순히 줄 것 같이 생겼나 봐요.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이러고 가면 네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엄청 멀리까지 쫓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막 한 블록 두 블록씩까지 따라오시면서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러면서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알아서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. 아니 길바닥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좋다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따라와서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. 무서운 거라니까 또 생각나는 몇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메이크업이 거의 다 됐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풀어볼게요. 제가 이렇게 쫄보가 된 거는 누적된 이 삶의 경험입니다. 하이라이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미유. 요것도 약간 젤리 타입이죠? 저번 겟레디 날 제가 번호 따였다고 했던 것도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가본 곳이었어요. 합정 자체를 제가 잘 안 가는 동네인데 거기서 네이버 지도를 켜고서 목적지가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. 첫 번째로 시도하신 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이랬더니 가셨어요 그냥. 두 번째 분은 진짜 계속 따라오면서 거의 앞길을 막았어요. 그냥 옆으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으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꺾어져야 되는 길 쪽을 계속 막았어요. 너무 당당하게 자기 괜찮지 않냐면서 근데 제가 거기다 또 뭐라고 어떻게 해요 무섭게. 이 흉흉한 세상에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잘못 말하면 나 진짜 칼빵 나가면 어떡해. 그래서 결국에 제가 꺾어져야 되는 골목도 지나쳐서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바빠서요 이러고 도망갔잖아요. 블러셔가 너무 안 보이네요. 여기다 조금 더 얹어줘야겠다.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번호 따려고 하는 분들 걸을 수 있는 게 명함을 달라 그러면 된대요. 그러면 많이들 그냥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. 자신이 없나 봐. 그날은 왜 그게 생각이 안 났나 몰라. 퀴 틴트 스웨이드 어나더 베이스 퀴 레드 요거랑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. 일단 베이스로 어나더 베이스를 좀 넓게 여기보다 조금 더 포인트가 되려고 여기 안쪽에 퀴 레드를 그라데이션을 시켜줄 거예요. 요거 두 개 조합이 되게 괜찮거든요. 특히 이 어나더 베이스는 다른 립들한테도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아서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헤어도 하고 올게요. 짠! 렌즈는 지금 오랜만에 오렌즈 제니스 골드 3콜 러시안 그레이 착용했어요. 오늘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게 좀 많네요. 진짜 오랜만에 그레이 렌즈도 착용을 해봤는데 뭔가 평소에 나답지 않은 좀 다른 색다른 시도 같은 걸 연말에 하고 싶지 않나요? 저만 그런가요? 신년이랑 연말이랑
뭔가 포인트 변화를 주고 싶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톤다운도 하고 한 건데, 근데 영상에서 조금 색감이 안 보여가지고 아까 발랐던 3C 요거 이 팔레트에 핑크펄 말고 조금 더 버건디? 살짝 더 버건디 펄을 이 눈두덩이에 좀 더 색감을 올려줄게요. 이게 평소에 색조를 이제 좀 덜 올리다 보니까 좀 오늘 조금 화려하게 해봐야지 라고 해도 덜 화려한 것 같아요, 옛날보다. 아 근데 잠깐만, 이거 너무 이게 좀 제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랑 TPO가 너무 안 맞는 느낌이어서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. 플랜을 완전 변경하고 이 안에 그냥 블라우스에 스커트 그리고 묵직한 크로스백이고요. 아까 그 옷은 너무 격식이라가지고 그냥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까지는 아직 그 특별 방역 기간 뭐 그런 게 더 꽉 조여지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연말 모임 조심히 하시고 몸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이번 연말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. 안녕.